2번 내리는 순간 움직임이 모든 것이 완성되는 화보 같은 남자. 잘생겼다, 멋있다, 매력있다, 이수혁 씨입니다. 아침 무슨 길거리에서 지금 뭐 하는 건지. 아니 근데 아침에 나오시니까 상태가 좋으세요. 아니요, 빨리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이수혁 씨의 매력 기대 이상인데요. 184cm의 키와 우월한 몸매로 런웨이를 들었다 놨다. 지난 2013년엔 해외에서 선정한 남자 모델 13인을 선정, 유일한 아시아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모델은 물론 배우로서도 요즘 인기 팡팡. 흘러넘치는 이수혁 씨의 매력 잡아 봅시다. 엄마, 나 SBS 나왔어. 제 나이 또래 남자애들 같은 성격인 것 같고. 네. 뭐,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네.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키는 네. 좀 큰 것 같고, 네. 같고 성격도 좋은 것 같고. 아, 진짜 섹시한 느낌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와, 얼마 전에 차승원 씨와 함께 런웨이에 서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제 배우 후배, 모델 후배, 네. 그리고 고등학교 후배예요. 네. 굉장히 많이 이뻐해 주시고, 네.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좋은 선배님이죠. 아, 그런 뭐 어쩌면서 오라고 그러면은 다들 안 부르시니까. 솔직히, 솔직히. 요새는 좀 이렇게 막 장난기도 스물스물 올라오고, 네. 뭐 예능이든 뭐든, 네, 저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좋으세요? 우리 정글도 있고. 정글만 빼고 있어요. 지난 3월에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라이징 스타상을 거머쥐며 연기력과 스타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모델로서는 상을 몇 번 받았었는데, 네. 배우로서는 처음 받는 상이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그 겨울. 배우로 데뷔 후 낮은 목소리와 시원한 이목구비로 주목을 끌더니 최근엔 상남자의 매력으로 여심을 강탈하고 있는데요. 너 나 좋아하지? 네? 나도 너 좋아. 제가 이 말을 이수혁 씨에게 드릴 수 있을까요? 되게 진지하셔. 깜짝 놀랐어. 되게 진지하셔. 어, 깜짝 놀랐어. 나 이럴 때 받아야지. 나도 나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이거? 너 나 좋아하지? 아, 왜 뭐예요? 갑자기 대사랑 친구? 재밌게 하자면서요. 김영광 씨, 김우빈 씨, 뭐 홍정현 씨 이렇게 친하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친해요. 관계자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로 친한지. 그렇겠죠. 김우빈 씨도 굉장히 핫하시잖아요. 우빈 얘기를 함부로 못 하겠는 게 뭐 네. 핫한 수준을 지나서 이제 어디 가 계셔가지고. 김우빈 씨가 계시는 곳은요 쪽쪽 위에요. 대본이 그 당시에 도는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우빈이한테 왔다가 네? 누구 이렇게 오는 순서들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가늠을 하죠. 아, 야, 요새는 내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약간 SBS 드라마 라인업 지금 또 계속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돌고... 연락만 주시면. 야, 네. 아니... 중요도를 따질 수 없을 만큼 배우라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갖고 싶은 일이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